이렇게 얘기를 해? 응.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나 좀 이따 이렇게 할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는 하고. 처음에. 네.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폰아저씨 김동택입니다. 오늘 SNS 코치,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경 선생님 모셔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 초보 크리에이터인데 그래도 인터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와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내리고서 해야 되겠어요. 네. 카카오야! 라디오 꺼! 고객님들과 너무 또 적막하면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카카오 미니로 틀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또 꺼야겠죠?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네. 조그매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비결이라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코로나 이기라고 홍삼원도 사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홍삼을 드리고 면역력을 키우라고 하고 저는 두유를 받았습니다. 대박나라고 이렇게 홈런볼, 대박치라고 홈런볼도 사오셨어요. 와. 궁금한 게 유튜브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네. 네. 대전 충남, 질문을 할 거예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은경 작가님, 공예 작가님 겸 되죠? 네,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질문. 네. 이제 많은 유튜버를 이제 만나보면 네. 지금 몇 명이시죠? 팔로워. 첫 번째 질문. 팔로워 몇 명? 5,000명 넘었습니다. 5,800명 네.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왕부럽.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네.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에요. 1,000명 넘으면 돈 준대요. 네. 그쵸? 네. 몇 개월 전에 1,000명이 넘으셨습니까? 작년 8월 달이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그냥 이제 해봐야지 내 업에 대한 거를 해봐야지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7개월 만에 1,000명을 돌파하셨고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졸꾸란 말 있잖아요. 그거죠. 뭐 존버 뭐 이런 건 들어봤죠. 네네. 근데 이제 끝에가 꾸준히. 꾸준히. 네. 네. 자,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하던 친구가 네. 좋아요가 200개였었고 팔로워가 네. 200명이었는데 네. 갑자기 5,000명이 된 친구가 있어요. 아시죠? 네. 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화제성을 탁 타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부럽습니까?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그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콘텐츠가 탄탄해요. 네. 네. 음악을 하고 그렇죠. 연주를 하고 네. 하는 팀이라서 네. 되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네.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전에 네. 예상치 못하게 그냥 조회수가 높게 나온 콘텐츠들 때문에 뜨신 걸로 알거든요. 아 이제 그냥 저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휴대폰에 저장 공간이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 찍다 보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저장 공간의 용도로서 유튜브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전체 공개로 해놓잖아요. 뭐 정말 개인 공개로 할 필요까지는 전 못 느끼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조금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혼자 네. 운전을 하시면서 네. 노래를 틀어놓고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 불렀죠 노래를. 네, 네 노래도 부르기도 했죠. 네네 네. 그런 팁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제가요? 핸드폰을 팔려고 네. 올린 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초반에. 네. 그런데 막 운전하면서 노래 부르시고 봄비가 옵니다 이러면서 쭈글쭈글 하시는. 아니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것들이. 은경쌤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인기 동영상에 막 그런 것들이 떠 있었죠.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리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나와서 아 유튜브가 이렇게 어떤 영상에 관심을 가지어서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나 같은 일반인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친한 분이 그 고깃집 하는 사장님 있잖아요. 권 사장님.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님은 그냥 휴대폰 파시니까 휴대폰에 대한 것만 올리세요. 이랬어요. 사실 제가 올리지 말고. 제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일상이 더 재밌고 일상이 더 좋은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확 준 거죠, 미션을.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만 하자. 그 나머지는 네, 다른 곳을 만들어서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다 몰아 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팁인데 그 채널을 핸드폰 말고 다른 채널도 갖고 계시죠? 네. 홍데렐라. 홍데렐라하고 구하라라고 있는데 그거는 잘 지금 여러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팔로워가 되면 그건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돼요. 네네. 열심히 하면은 늘겠지만 제가 폰 아저씨 하나만 유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없어졌어. 제가 휴대폰에 대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저는